지난 2015년 4월 착공한 경부선 대전역 증축 공사가 2년 4개월 만에 마무리돼 내일부터 사용을 시작합니다. 공단은 대전역 대합실 면적을 2.5배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던 상업시설을 4층에 통합 배치하는 등 역사 보행로 수준을 높였습니다. 또한 대합실 내 외부에 보행자 동서 연결 도로를 설치해 철도 이용객의 동선과 외부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면서 대합실 내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.